자, 3쿠션 15점인데 개인큐 가지고 다니면 욕먹나요? 박수 받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아. 당구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구나. 박수 받죠. 부끄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재현을 한번 해드리자면. 네, 박수 받죠. 자, 아우 추가 방이 그게 없네, 새끼만 게. 자, 창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18점, 17점 타고 다닌 치고 다 그 치시는 분들이. 뭐 2천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큐 쓰신 분들도 있으신데. 당당하시면 됩니다. 큐 가방을 갖고 이렇게 이게 제 큐 가방이에요. 어떻게 오셨나요? 한 게임 치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예. 커피 한잔 하시고 큐 푸시고 저기 좀 한번 몸 좀 풀고 계십시오.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자, 5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 5분 지났어요? 이렇게. 5분 지났어요? 아, 이러고 있죠. 저 근데 혹시 네네 몇 점 치시죠? 저 15점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지금 여기 22점 치시는 분들하고 있는데 한 게임 해보시겠습니까? 아 괜찮아요. 저 하점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원래 그때는 다 그런 거예요. 아니 괜히 저 너무 못 친 사람이라 쳐서 괜히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22점 제 고점자인데 저랑 아니요 마음 품 놓고 편안하게 치십니다. 큐 조립하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예. 커피 한잔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아,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예. 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는데. 보셨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당당한데 어깨 너무 뽕이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당당하게, 예, 한 게임 치러 왔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큐를 풀고, 당당하게 조립을 하시고, 그냥 점잖게 그냥 공을 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 큐, 자기가 본인의 비싼 큐를 쓴다고 해서,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절대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그 능력치예요, 여러분. 좋은 큐를 쓴다는 거는, 그리고 좋은 큐가 있다는 거 자체가 아는 것만으로도 그 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주위 분들이 추천을 많이 받아서 산 거잖아요. 자기 본인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산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 그 비싼 큐가 있다는 것도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재밌게 제가 풍자를 우리가 좀 했는데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잘못하면 그게 거만해질 수 있잖아. 딱 큐를 조립하는데 입꼬리가 씩 올라가, 이렇게 웃어. 이게 거만한 거야. 거만한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거만하면서 당당한 거야. 근데 겸손하면서 당당한 건 뭐냐? 딱 입을 다듬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큐를 조립하면 돼요. 이거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거야. 그렇죠. 간단한 거야. 그렇죠. 입술 모양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거지. 처음에는 개인 큐를 갖고 다른 구장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저점자 분들이 생각하기로 좀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쭈뼛쭈뼛 연기가 대박이었답니다. 아, 좋습니다. 결론 나왔죠, 여러분? 15점도 개인 큐 있어야 됩니다. 아, 개인 큐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뭐, 본인 큐에 의식하지 마세요. 제 아는 동생이, 뭐, 작년? 재작년에? 그냥, 포르쉐를 2억 4천 주고 샀어요. 그 장사하는 동생이. 근데, 운전은 완전, 모닝 몰고 다니듯이 운전을 해요. 모닝 몰고 다니듯이. 근데 걔가 의식을 한 게 뭐냐, 다닐 때 누가 여자애들이 혹시라도 쳐다봅니다. 형님 나한테 막 그래, 쳐다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는 없겠죠, 처음에는. 큐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혹시 내 큐 쳐다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당당하게 공 치시면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니 하우스 큐 당연히 써도 되죠. 저희는 왜 재연을 했느냐, 어떤 분이 개인 큐를 사는 게 점수에 비해 부끄러울 것 같다 라는 말씀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라, 이게 결론이죠. 그렇죠. 예, 덤덤하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또, 또 부끄럽지 않은데 개인 큐 사는 거는 또 오버 아닌가요? 이런 거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게 부끄러운 거지. 그게 부끄러운 거잖아. 멋쩍은 거잖아. 내가 이래도 될까? 그러면 안 되죠. 자, 좋습니다.